손희성 회장은 제가 눈에 가시 같을 겁니다. 천하금융을 뺏길까 봐 불안하면서요. 헌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몰래 만나신 까닭이 뭘까요? 서 대표님, 그건... 용건은 충분히 짐작해요. TJ재단에 대한 제 영향력을 줄이거나 협회를 동원해서 공격할 방법을 상의했겠죠.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건 어르신께서 지시한 일인가 바로 그 점입니다. 절 제거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? 어르신. 죄송합니다, 어르신. 허락도 받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. 눈을 끼쳐 죄송합니다, 어르신. 남군답지 않은 실수를 했구먼. 유감입니다. 유감이다, 미안하다. 말 몇 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세상이 살기 편해질 텐데요. 어르신 처분에 맡기지요. 남군. 예, 어르신. 그동안 궂은 일, 험한 일 도맡아 하느라 고생 많았네. 어르신, 바깥 세상에 나가서 좀 더 큰 일을 해야지. 작별 인사는 천천히 나누세요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